안녕하세요, 손혜생입니다. 벌써 6월이 되었네요. 6월이 되니까 우리 주변에 또 새로운 꽃들도 많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6월에 볼 수 있는 꽃을 선생님이 소개해 주려고 해요. 앞에 있는 노란색 꽃 보이나요? 이 꽃 이름은 금계국이라고 합니다. 정말 금자가 들어간 것처럼 노란빛도 나고 금빛도 나는 꽃이죠. 그리고 계자라는 거는 닭을 말하는 거고요. 닭의 머리에 있는 벼슬이 금색인 것 같다고 해서 금계국이라고 해요. 금계국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꽃 있지 않나요? 가을의 대표 꽃 중에 하나인 코스모스. 코스모스하고 많이 닮았죠.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데? 맞아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꽃인데 색깔이 연분홍 색깔 꽃이었다면 앞에 있는 이 꽃은 노란빛이 나는 금계국이고요. 6월에 꽃이 활짝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금계국과 코스모스의 차이도 알겠죠? 그리고 이 금계국의 꽃말은 상쾌한 기분이라고 해요. 혹시 아빠 부모님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금계국을 보거나 집 앞에서 금계국을 본다면,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금계국을 본다면, 아, 오늘 하루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 잘 보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자, 앞에 있는 꽃 이름은 금계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혹시 이렇게 생긴 꽃도 본 적 있나요? 6월이 되면 부모님 차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길가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우리 학교 가는 길에도 볼 수 있는 꽃이에요. 이 꽃 이름은 개망초라고 합니다. 앞에 개자가 붙은 이유는 이거 뭐야, 잡초잖아 라는 거 해서 밭에 웬 잡초가 피고 있어 라고 해서 앞에 개를 붙여서 개망초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꽃을 보면 뭐 닮았죠? 달걀프라이 닮았죠. 그래서 계란꽃이라고도 합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은 개망초라고도 하고요, 계란꽃이라고도 해요. 이 꽃도 6월이 되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꽃 이름은 화해라고 합니다. 혹시 친구하고 다퉜거나 아니면 우리 누나 형 동생하고 다퉈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이 꽃을 보고 한번 먼저 사과하고 화해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꽃 이름은 개망초, 그리고 계란꽃이라고 합니다. 6월에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6월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을 소개해 줄게요. 앞에 있는 이 꽃은 좀 뭘 닮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이 꽃은 혹시 접시를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꽃 이름이 접시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은 보니까 또 닮았는 꽃이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무궁화하고도 닮았죠. 근데 이 꽃은 조금 더 무궁화보다는 좀 더 넓고 접시 모양으로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꽃은 앞에 보이는 색깔인 약간 연한 빨간색, 흰색 색깔의 접시꽃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접시꽃은 줄기 하나에 꽃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지금 벌들이 꽃이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잘 들어보면 벌 소리도 많이 들리네요. 그리고 접시꽃은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천년도 훨씬 전에 살았던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도 접시꽃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꽃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접시꽃의 꽃말은 편안하다 할 때 편안이라는 꽃말이 있대요. 자, 이 접시꽃을 지나가다가 보면 좀 더 마음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꽃을 한번 감상하면 좋겠어요. 앞에
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이 꽃 이름은 접시꽃입니다. 접시꽃. 여기도 접시꽃인데 이 꽃은 흰색이네요. 여기는 흰색의 접시꽃입니다. 접시꽃. 여기도 접시꽃에 꿀벌이 있고 여기도 접시꽃에 꿀벌이 있네요. 자, 접시꽃 가는 길 앞에 보이는 나무에 또 꽃이 달려 있네요. 6월이 되면 저기 멀리서도 나무에 흰 색깔 빛이 나는 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꽃은, 이 나무는 밤나무고요. 이 밤나무에 피는 꽃을 뭐라고 할까요? 밤꽃이라고 합니다. 밤꽃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줄기 모양에 여기 길다랗게 꽃이 이렇게 피네요. 이 밤꽃은 꽃말은 진심이라고 해요. 진심. 정말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 밤꽃은 여기 남자꽃인 수술과 여자꽃인 암술이 있는데 여기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에 이렇게 붙으면 여기에서 나중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밤이 열린다고 해요. 자, 여기는 밤꽃이고요. 이렇게 우리 6월에 우리 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금계구 그리고 개망초라고도 하고 계란꽃이라고도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접시꽃도 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밤꽃도 보고 6월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꽃들이에요. 자, 우리 6월에 볼 수 있는 이 꽃들을 본다면 지금이 6월이구나 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에는 8월에는 어떤 꽃들이 피는지 또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에 만나요.